오늘은 숫자 중에서 0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체크해 볼 텐데요. 우선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이 숫자들을 큰 소리 내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그냥 숫자만 써 있는 이 줄을 한번 볼 텐데요. 어떻게 읽으면 틀리냐면 링을 두번 읽으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첸 링빠 하고 읽으셔야 되겠고요. 중간에 들어간 0을 읽어 줍니다. 1080 하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0이 몰려서 올 때는 단위를 생략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2000바바이라고 읽어도 되고 2000바라고 읽어도 됩니다. 읽어보면 2080 혹은 2000바바이 이고요. 뒤에 양사나 다른 단위들, 억이라든가 조라든가 이런 다른 단위들이 붙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읽는 것은 같은데 뒤에 생략했던 단위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읽어보면 2080块,2800块,2800块,2800块 이렇게 됩니다. 하나씩 이론을 살펴본다면 뒤에 어떤 단위나 양사가 없을 경우 0이 끝에 몰려온다면 개수와 상관없이 단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읽어도 되죠. 870라고 읽어도 되고 87 이렇게 읽어도 되죠. 8700 하고 읽어도 되고 8700 하고 읽어도 됩니다. 숫자와 숫자 사이에 0이 몰려 있다면 개수에 상관없이 한번 읽습니다. 0을 다 읽으시는 분이 많아요. 한 개만 읽습니다. 빠바이 링치, 빠첸 링치. 숫자 사이에 0이 여러 개 들어간다면 다 읽으셔도 되고 가끔 생략해도 되는데 특별히 10자리에 들어가는 0은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빠바이 링치, 링을 꼭 읽어주셔야 되고 이렇게 1000자리에 들어가는 0은 주로 읽지만 안 읽어 주셔도 됩니다. 빠완 링 치바이 77 이렇게 읽고 빠완 치바이 하고 그냥 넘어가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0이 두 개나 있을 경우 빠완 링 빠바이 링치 하고 다 읽어 주셔도 되고 앞에 거 생략해도 됩니다. 빠완 빠바이 링치 해도 되는데 이 0은 꼭 읽어 주셔야 됩니다. 숫자를 가운데 두고 앞에도 0이 있고 뒤에도 0이 있다면 앞에 오는 0의 개수에 상관없이 한번 읽어주고 뒤는 단위를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8070입니다. 끝자리에 0이 있을 경우 단위를 생략할 수 있지만 양사나 다른 단위, 그러니까 억이나 조, 이런 다른 단위가 붙게 된다면 생략했던 단위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540块 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돈일 경우 요즘은 이제 마오나펀 잘안 쓰이지만 그래도 읽는 방법은 알아둬야 되겠죠. 이게 돈이라고 할 경우 마오 자리에 있는 0은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5块零八 이렇게 읽으셔야 되겠죠. 5块零八分 펀은 생략 가능하지만 링은 생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17.04分 마오 자리에 오는 0은 꼭 읽어줍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 생각에 특이한 건데요. 예를 들어 돈을 읽는다고 했을 때 10.5원이면 10.5 그냥 그러면 돼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워낙 0을 읽기 좋아하기 때문에 이 0도 종종 읽어줍니다.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안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10.5毛 이래도 되고요. 10.05毛 그래도 돼요. 주의하실 것은 05毛이니까 끝이 마오입니다. 마오 자리에 0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들으셔야 합니다.